안녕하십니까. 생캠 2주차 훈련자 간정을 맡은 김보현 집사입니다. 저는 UPS랑은 관계없는 간정입니다. 제가 2018년에 제자 훈련 14기로 시작을 해서 2019년에 사역 훈련 14기, 그리고 2020년에 지도자 과정 11기로 훈련을 받았고, 2020년 12월에 UPS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그 전도사님께서 이제 간증을 요청을 하셨는데 하겠습니다. 순종을 하고 2주 동안 후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말 뭐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솔직한 제 얘기를 말씀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간증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덕분에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되게 큰 자부심과 선민의식 같은 것을 가지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점점 성장하면서 그냥 제 신앙생활이 그냥 밋밋하고 그냥 그저 그런 신앙생활로, 모태신앙이라는 게 점점 부끄러워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밋밋함이 크게 살아오면서 어떤 샛길로 빠지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일상생활처럼 봉사하고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계속해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가정의 배우자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어떤 어려움이나 걱정 없이 정말로 복받은 영혼으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말은 범호교회에 나오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요. 사실 이 훈련이라는 단어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었고 운동을 하면서도 그랬듯이 되게 편안하거나 쉬워 보이는 그런 만만한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교회 훈련은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얼마나 빡신지 니도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왠지 훈련은 좀 더 멀리 하고 싶었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어떻게 10년을 잘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잘 피해 다녔었는데 2018년 그때쯤에 어떤 전도사님의 권유로 제자 훈련을 신청하게 되고 지금의 제가 여기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훈련으로 저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뭐가 변화가 되었지 하고 생각을 해서 얻은 답은 첫 번째는 순종,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사실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뭐 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 제가 이렇게 간증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순종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게 순종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깨달음은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욕심부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제 삶 가운데에서 학창시절부터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이 내 뜻과 계획대로 이렇게 잘 진행돼서 됐던 것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모두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내려놓고 맡길 곳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를 기도하게 만드셨고요. 또 내가 할 수 없으니 기도하게 되고 또 그만큼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때마다 하나님도 내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믿음과 신뢰로 더 기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저를 담당하셨던 목사님께서 집사님은 훈련하시면서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아내도 참 많이 변했어요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볼 때는 제가 참 편안해졌고 또 화도 짜증도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아, 내가 변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 훈련이 끝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가끔 아이들이 또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집에서도 김보현 집사님으로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집에서도 교회에서처럼 이제 좀 웃으면서 자기들에게 대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 내가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보수 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충 교육을 해서 계속 평생토록 그 훈련을 받는데 처음 훈련 받았을 때 그 은혜에 감사했고 또 눈물을 흘렸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지난 한 주간 이제 간증을 맡고 묵상을 하고 하면서 그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은혜에 빚진 훈련자, 그 우리가 처음 훈련자로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계속 누리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보수교육이나 평생교육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혼자만 품고 있으면 언젠가 은혜를 다 소진해서 다시 은혜를 받기 위한 어떤 훈련이 필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누리고 빚진 자로서 섬기고 또 나눌 때 그 은혜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 더 커지고 더 큰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40일, 이 40일이 지나면 우리는 모두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훈련받은 훈련자로서 받은 은혜를 누리고 섬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모두 살아가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남은 4주를 열심히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